안녕하세요. 영상 꼼수 놀이터의 변재원입니다.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브로 만드는 나만의 유튜브 영상 편집. 오늘은 프리셋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다양한 효과를 편하게 낼 수 있는 효과, 프리셋. 그런데 너무 많이 등록되어 있으면 윈도우의 폰트처럼 편집 프로그램의 시작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. 쓰지 않는 프리셋은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?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 퓨전 탭으로 가셔서 이펙트 탭에 템플릿이나 러치 메뉴에서 쓰지 않는 효과를 확인해 주세요. 그리고 이펙트 메뉴 돋보기 옆에 점을 누르면 쇼 폴더 메뉴가 활성화됩니다.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효과를 지워만 주시면 끝! 어렵지 않죠? 사용하지 않는 템플릿들은 정리하셔서 보기에도 편리하고 또 메모리 사용량도 줄여서 영상 작업을 진행해 보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변재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